세실리아의 달콤한 클래식. 어느새 우리는 10월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봄이 왔다라고 누구나 말하지만 가을은 모두가 가을이 오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낭만 가득했던 10월이 저물어가고 한 해의 끝이 가까워지고 있는 요즘 여러분들이 간직하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요? 풍성한 한 해의 결실, 혹은 아직 이루지 못한 소망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직은 조바심 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오늘 복음에서처럼 간절한 기다림 끝에 구원이 있으리라는 믿음을 가진다면요. 첫 곡으로 드뷔시의 달빛 보내드립니다.
세실리아의 달콤한 클래식, 장 에프람 바브젯이 연주하는 드뷔시의 음악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피아니스트 김유진 세실리아입니다. 차가운 달빛으로 10월의 마지막 주일 밤 맞이해 봤습니다. 오늘 달콤한 클래식 방송 중 CBBC 빵톡이나 10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 샵 2340으로 여러분들의 이야기와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선물 당첨자는 홈페이지에 공지해 드립니다. 확인 후 유료 문자 메시지 샵 2340으로 세 달 클 말머리 달고 성함과 주소 남겨주세요. 더불어 우리 부산교구의 성음악축제 소개해드립니다. 11월 9일 토요일 오후 4시 부산 가톨릭대학교 신학교정 대성당에서 부산 가톨릭 성음악축제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부산교구 성음악 활성화를 위해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축제인데요. 전석 초대라고 하니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10월 30일 부산 문화회관 그리고 11월 8일 서울예술의 전당에서 개최될 김진세 기타리스트의 공연 신청해 주시는 분들은 공연 당일 현장에서 세실리아의 달콤한 클래식 혹은 제 이름 김유진으로 티켓 수령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두겠습니다. 저희가 문자로 다시 한번 연락드릴게요. 오늘 달콤한 클래식에서는 그동안 보내주신 애청자분들의 신청곡들 가득 준비했습니다. 세 달글 문을 닫는 코너 달콤한 독일어에서는 잉에보그 바흐만의 시 그리고 그녀의 연인이었던 막스 프리쉬의 작품, 쇼팽 음악들과 함께합니다. 그럼 달콤한 클래식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0월의 마지막 주일인 오늘 달콤한 클래식에서는 그동안 보내주셨던 신청곡들 모두 모아 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슈베르트의 Auf den Wasser zu singen 듣고 있는데요. 애청자 조스바님께서 이 곡은 특별히 이 첼로 연주로 듣는 것이 좋다고 해주셔서 준비해봤습니다. 지난주에 여수에 계신 친구분께서 갑자기 만나자는 연락이 무척 슬프게 들렸다고 하셨는데 친구분 잘 만나고 오셨는지 저도 걱정이 되네요. 지금 듣고 계시는 첼로 연주에 이어서 얼마 전이죠. 10월 25일 서울국제음악제에서 공연을 하기도 했던 이안 보스트리지의 음성도 준비했습니다. 슈베르트의 음악 듣고는 바흐의 음악도 준비해봤는데요. 언제나 주일을 누구보다 바쁘게 보내고 계시는 수도권 야고보님의 신청곡 바흐의 음악 1068번의 에어도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왕과 와인님의 신청곡이었죠. 멘델슨의 심포니 4번 이탈리안 3악장 듣고 있습니다. 작곡가들이 여행 중 영감을 받아 남긴 작품들이 많이 있지만 아마도 이곳 이탈리아가 예술가들에게 가장 많은 선물을 주었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구름 낀 하늘의 독일 출신 작곡가 멘델스존은 수많은 여행지들 중 특히 이 찬란한 이탈리아를 마음에 들어 했는데요. 21살의 멘델스존이 이탈리아에 체류 중 남긴 그림이나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그 나라에 얼마나 사랑에 빠졌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새로운 힘을 얻어 작곡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 곡의 많은 부분을 완성했고 아마 이 작품은 내가 작곡한 작품들 중 가장 성숙한 작품이 될 것입니다. 1833년 5월 13일 런던 필하모니와 멘델스존의 지휘로 초연된 이 곡은 사실 그의 생전에는 출판되지 않았고 또 심지어 독일에서는 연주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이토록 밝고 아름답고 찬란한 이탈리아의 풍광, 오늘은 멘델슨의 음악으로 함께 즐겨보시죠. 지금 듣고 계시는 3악장에 이어 4악장도 감상해 볼게요. 멘델슨의 음악에 이어서는 브루크네 심포니 9번도 준비했습니다. 11월에 이 곡으로 내한할 사이먼 레틀경의 연주로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엄청난 소나기로부터 그 어떤 것도 생명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바다가 우리를 덮쳐올 때 나는 소금을 건져 문턱에 가져다 놓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빵 하나를 그 빗물을 나눕니다. 빵 한 조각, 한 번의 죄, 그리고 한 채의 집. den großen Gewittern des Lichts hat keines die Leben erreicht. So nehme ich von Salz, wenn uns das Meer übersteigt und kehre zurück und leg's auf die Schwelle und trete ins Haus. Wir teilen ein Brot mit dem Regen, ein Brot, ein Schild und Haus. 저는 칠을 하고 있는데요. 나는 베네딕트 신부란다. 신부님은 어디에 계셨어요? 그들이 우리 오빠를 짐승처럼 끌고 갈 때 어디에 계셨어요? 짐승처럼 끌고 갈 때 말이에요. 당신도 그들처럼 어둡게 되었군요. 내 머리카락은 어디 갔어요? 내가 매일 안드리를 위해 기도한다. 내 머리카락은요? 바블린,
내 머리칼은 다시 자랄 거야. 무덤 위에 풀이 자라나듯 말이죠. 여기 그의 신발이 있어요. 건드리지 마세요. 오빠가 다시 돌아오면 그의 신발이 그대로 있어야 하니까. 이스바이슬레. Ich bin der Pater Benedikt. Wo, Pater Benedikt, bist du gewesen, als sie unser Brot geholt haben? Wie schlagt wie? Schwarz bist du geworden, Pater Benedikt. Und mein Haar? Ich bete für André jeden Tag. Und mein Haar? Dein Haarbablin wird wieder wachsen. Wie das Gras aus dem Gräben. Hier sind seine Schuhe. Rührt es nicht an. Wenn er wiederkommt, das hier sind seine Schuhe.
오늘은 애청자분들의 신청곡이 가득했던 10월의 마지막 주일 밤이었습니다. 따뜻한 밤 보내시길 바라며 끝으로 드뷔시의 음악 요한님 신청곡 전해드립니다. 그동안 함께했던 우리 PD님이 오늘이 아쉽게도 세달클과는 마지막인데요. 그동안 감사했다는 말씀 꼭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김은경 루치아 PD, 윤현성 기술감독, 그리고 저 김유진 세실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